여러분, 이제 꼭 1월 29일 이제 거의 오늘 이제 토요일 날 사람들이 들어가서 꽉 찼거든요. 한 150명 투입돼 있습니다. 전부 다 자기 거 자랑한다고 본인들 거 뭐 100마리 200마리라고 찧어서 카톡에 하루 종일 카톡 문자 귀찮을 정도로 옵니다. 근데 귀찮지는 않죠. 감사하죠. 저희 집을 다녀가신 분들은 항상 조항정보를 주십니다. 100% 이쁜 치여사가 조항정보를 줘야 된다고 또 교육을 시킵니다. 그래야지 그 다음 안내가 들어갑니다. 다음번 제 방문실 꽝은 꽝대로 10마리인 10마리 100마리인 100마리 1000마리인 1000마리대로 조항을 주고받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런 거래를 하고 있죠. 뭐 물건을 많이 팔아줘야 되는 게 1번이 아니에요. 항상 좋은 정보를 주고 그거에 대한 또 좋은 정보를 제가 받아야 돼요.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쁜 체여사가 감사하면 오셔서 또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팔아주시기도 하고 뭐 정 그게 안 되면 또 정보만 받아서 갑니다.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서로 양식껏 다 이렇게 거래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믿는 손님과 주인의 관계 그래서 있는지 재방문자도 너무너무 많고 또 빙어를 막 일주일 내내 가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다 보니 막 정보가 수두룩하게 들어옵니다. 계속. 그러다 보니 정확한 정보죠. 실시간으로 빨리 오늘에도 10건 받고 내일 10건 계속 정보입니다. 상황이 변하면 변한 대로 또 변화가 되어서 정보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할 때 또 자신 있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얼음이 얼어가는 막바지 단계 좀 있으면 녹겠죠.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까지는 얼음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2월 6일 2월 달력을 봅시다. 2월 5일, 6일까지는 충분히 얼음을 탈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해요. 하지만 그래도 항상 문의를 하고 간다. 뭐 필요한 거에 다 있으면 전화나 카톡이나 문의를 하면 어느 문이 다녀갔는지 안 다녀갔는지 다 체크를 해요. 저는 전산으로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항상 물어보고 가시라는 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항상 물어보고 간다. 갔던 데를 또 가더라도 물어보고 간다. 계속 물어보고 간다. 귀찮더라도 귀찮아하지 않아요. 저는 물어보는 자가 더 오히려 감사하죠. 물어보고 간다예요. 꼭 물어보고 방문을 하라고 이야기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많이 나와. 떼빙어가 나와 지금. 안 가면 안 돼. 무조건 가야 돼. 꼭 가서 못 잡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또 동영상을 띄웁니다. 네, 예쁜 치여선 1월 말일까지 빙어와 함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끝.